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배무람의 신작 버터머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머신은 이상적인 디스토션 페달을 만들기 위해 배무람과 마이클 랜도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오. 수많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연구 개발만 2년 이상 시간이 걸려 탄생한 페달이다 라고 하네요. 또한 그의 녹음 세션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홈 스튜디오에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현되고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 결과 배무람은 연주자들에게 친화적이고 가용 범위가 넓은 새로운 유형의 디스토션 페달인 버터머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버터머신은 피킹 뉘앙스와 다이나믹을 제어할 수 있으며 오버드라이브에서 프론 디스토션으로 쉽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배무람 제품들을 많이 리뷰를 하진 않았어요. 뭐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 저희가 워낙 이제 소량이 입고가 되는 데다가 리뷰하기 전에 판매가 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뭐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뭐 보스 DS1, 뭐 튜브 스크리머, 레2 뭐 이런 것처럼 이미 배무람도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이셀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면에서는 클래식이 됐기 때문에 잔레이라는 페달 자체는 클래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리뷰를 하지 않아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 그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건들지는 않았었지만 배무람에서 이번에 신작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 기회를 빌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이 마이클 랜도우라 같이 협업으로 제작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마이클 랜도의 톤을 좋아하시거나 팬이시라면 꼭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페달이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전체 볼륨량을 조절합니다. 게인, 페달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페달의 톤을 조절합니다. 내부 트리머, 두 개의 트리머를 통해 중저음과 6kHz 주파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일단은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좋습니다. 가보죠. 다 12시인데 볼륨은 제가 조절을 할게요. 어, 크네요. 네. 버터머신이라고 지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더 쳐보고 이제 제가 예상해보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개인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레벨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네. 조금만.
자, 여기서 네. 톤 노브를 그쵸?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놓쳐보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한 게 뭐냐면 네. 뭐를 기반으로 했는지 조금 감이 와서 듣는 말. 맥손 SD9 그거가 베이스이지 않겠는가라는 좀 합리적인 맞습니다. 의심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지금 네. 왜냐면은 그 이 지금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네. 요 세팅에서 이 저음에서 이 찌그러지는 소리 있죠. 이게 지금 S9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마이클 란도가 실제로 메인 페달로 썼던 게 맥손 이제 네. SD9 맞나요? 네 맞아요. 네, SD9인데 그 소리랑 되게 좀 닮아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총 씨는 이 배무람의 버터 머신에 대한 상품 설명을 접하지 못하고 사운드로 평가를 해주신 거잖아요. 실제로 SD9 기반의 이펙터가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SD9을 운영을 해오던 마이클 란도가 그 소리를 정말 좋아하지만 여기서 자기만의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배물하면서 이 버터머신을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은총 씨의 말이 정확합니다. 아 그랬군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제 주작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사실 배물함 리뷰가 아까 현피팀 초반에 말씀드린 게 저희가 잔레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 네. 배무람 사실 모델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리뷰를 초창기 때 배무람이라는 브랜드에 집중을 하지 않은 것은 현편이님 말처럼 이미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했었고 저희가 그 이펙터 타임즈가 출발 시기에는 저희 사장님과 저희가 그 가졌던 목표 중에 하나가 한국에 아직 소개되지 맞아요, 않은 맞아요. 좋은 브랜드들을 찾자가 그때 목표였기 때문에 잔레이는 당연히 이제 배무람이라는 회사는 당연히 이제 제외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은 그죠. 뮤지션들이 쓰고 있고 이거를 리뷰해서 뭘 할 것이며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해봤자 사실은 좀 의미 없는 그런 리뷰였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안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신상품 하게 되게 기분 좋고 네. 자 그러면은 네. 지금 이 사실 제가 맥손 SD9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아날로그맨에서 모디안 모델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D9이 굉장히 개성이 강한 페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가 개성이 너무 강해요. 그쵸. 그죠? 그럼 이거를 자 저희가 이제 주력
이제 임팩트 타임즈에서 주력으로 쓰고 있는 어 그 시계즈랑 네. 일단 물렸을 때 어떤 네. 수도가 날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안 물렸습니다. 일단은 붙으니까 그죠? 또 예쁘네요. 네. 자, 이번에는 프리즘 부스터랑 네. 붙어 보겠습니다. 오, 프리즘 부스터랑 붙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데요? 그쵸. 이랬거든요. 프리즘 부스터랑 붙으니까 오히려 약간 좀 부서졌던 소리들이 좀 모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궁합이 프리즘 부스터랑 훨씬 더 좋은 느낌. 저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존의 이제 CD9 같은 경우는 다른 이펙터들이랑 묻혔을 때 SD9이 주가 되고 나머지 사운드들이 굉장히 부 이렇게 되는 느낌이었다면 맞아 너무 세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버터머신 같은 경우는 이펙터 다른 이펙터랑 뭉쳤을 때 다른 이펙터의 개성도 잘 끌어올려주면서 굉장히 좋은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렇게 쓰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네. 레드락스 네. 디스토션 페달을 두 개까지 받진 않겠지만 네. 로우 게인으로 세팅을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확 가긴 하네요. 아무래도 네. 둘 다 좀 센 애들이라서 이 뒤에 자글자글 맞아요. 크리스피한 소리는 날아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SD9 요게 좀 다 요 계열들이 잡기가 톤 잡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로우가 같이 계속 네. 올라오고 있죠. 이거 잡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마샬 한번 들어봐요. 네. 저는 조금 신기한 경험이 이 빈티지한 성향의 사운드와 이 버터머신이 만났을 때는 극 빈티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모던한 성향의 페달과 또 물려서 사운드를 냈을 때는 굉장히 또 모던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요 지금 버터머신 같은 경우는 그 조금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톤은 아닌 것 같고 네. 임팩터 그 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좀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베무람 이 브랜드가 좀 특징이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저것 써봤을 때 굉장히 좀 패트합니다. 소리가 되게 전체적으로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 자체가 좀 패트한 성향이 좀 강해서 로우 게인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 조금 그나마 이제 걱정이 덜한데 어느 정도 이제 미들 게인 이상 넘어갔을 때는 이 소리가 뚱뚱해지는 이게 좀 많이 네. 올라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버터머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싱글 픽업 기타에 훨씬 좀 잘 어울리는 험버커에서는 아마 이게 거의 뭐 완전 우와 이렇게 갈 것 같고 소리가 딱 들어봐도 지금 뭐 얘가 싱싱한 픽업이지만 이게 만약에 험버커 프론트였으면 더 밑으로 지하로 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싱글 픽업일 때 그리고 저 텔레캐스터랑 오히려 잘 오겠다라는 좀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 계열 그리고 이게 올라운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좀 잡기 조금 까다로운 올라운드 근데 잘 잡으면 정말 좋거든요. 그쵸?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저도 뭐 긴가민가 했지만 이 맥스원 SD9 그리고 알바네즈에도 SD9이시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SD9 계열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그 스위스팟이 그래서 SD9 세팅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노브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게인 적게 하고 레벨 많이 올리고 그 톤도 어디에 딱 걸쳐서 그 예쁜 그 세팅이 있거든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네. 고 한번 해보죠. 네. 이게 근데 레벨이 이게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 세팅이랑은 이게 지금 맥스온 SD9이랑 네. 세팅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레벨 올렸을 때 이 같이 올라오는 그 세팅은 아닌 것 같고 네. 여튼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다. 근데 하지만 이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기름이 있다 못해 버터가 후라이팬을 지금 넘쳤습니다. 넘쳤죠. 진짜 네. 그런 톤이라서 또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워낙 기름진 사운드다 보니까 기름진 사운드에 기름진 기타랑 만나면 넘친다. 그리고 아마 이 저음 부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험버커랑은 좀 이게 궁합이 안 맞을 것 같고 싱글 픽업이랑 만났을 때 극대화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 드리면 네. 버터 머신이란 이름이 딱 맞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 아티스트와 명 브랜드가 만났다. 이 실제로 SD9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SD9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것들을 정말로 잘 이 해소를 한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그 오리지널 그 사운드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네, 네, 네. 예, 여러 부분을 개선을 한 페달이다 보니까 이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페달 꼭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정말 독특한 경험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